안녕하세요. 초록수민이에요. 제가 화분사로 멀리 동국토끼까지 다녀왔답니다. 오늘은 화분 언박싱 어떤 걸 샀는지 같이 함께 구경해요. 근데 저는 워낙에 작은 아이들만 키워가지고요. 큰 아이들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애들. 저 이거 완전 충동 구매했어요. 원래는 요런 크기의 화분 사러 간 거였거든요. 요게 신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트로 막 다섯 개, 6개씩 이렇게 파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가지고 요거 요렇게 3개. 요렇게 샀어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면에선 되게 커 보이는데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약간 푸른색, 초록색, 초록색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요렇게 사고 약간 녹차컵 같은 걸 샀어요, 이렇게. 아니, 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온통 초록색 화분만 샀더라고요. 이거 좀 보세요. 딱 이런 크기 화분 샀는데 제가 두 개씩 쌍으로 화분을 사거든요. 저도 초보 때에는 한 개만 샀어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왕이면 뭐 다르게 사자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 쌍으로 두 개씩은 놔야 화분이 뭔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한 개씩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은 모양, 비슷한 걸로 두 개씩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두 개씩 쌍으로 놓으면은,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제가 동국토끼에서 사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돼야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항아리를 하나만 샀는데, 이렇게 한 개만 놓으면 약간, 뭔가 이상해요. 두 개, 세 개는 돼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모난 화분이 이게 이렇게 정리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많이 사지는 않고 저는 막두 개, 세 개. 이게 엄청 많이 산 거예요, 오늘. 이번에 가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샀어요. 똑같은 식물 이렇게 네모네모 심어줘서. 아, 요런 걸 근데 한 처음에 살때한 8개 이렇게 사가지고 쪼르르륵 놓으면은 정리하기도 쉽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콩분. 콩분은 제가 예전에 산 거예요, 예전에. 저번 달에 갔을 때. 콩분이 이런 게한 1,600원에서 2,000원은 안 하고, 뭐, 1,500원, 1,600원, 1,800원 이렇거든요. 근데 같은 색깔이래도, 이게 같은 색상의 녹색의 진한 녹색인데, 이게 육각형, 팔각형 같은 화분인데, 요건 약간 밝은 톤이고, 이건 어두워요.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녹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요 화분은 좀더 사고 싶었는데, 요 색깔이 또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색깔이. 이런 진한 녹색, 전 이런 진한 녹색깔에 이런 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는 없어서 못 샀습니다. 요거는, 너무 귀엽죠? 이게 베트남 화분이래요. 근데 이런 화분이 하나에 3,000원도 안 해요. 3,000원인가? 하여튼 뭐 많이 사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산할 때, 뭐 10개 넘게 샀는데, 그 가격을 DC를 해주셨나? 하여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사가지고 이런 화분 너무 괜찮잖아요. 이렇게 쌍으로 놓으면 약간 푸릇푸릇하면서 녹색깔이 들면서 약간 연두연두한 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그러니까 사고 보니까 왜다 초록색만 샀지? 초록색, 파란색 이런 계열만 제가 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네, 다 초록색이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화분 사기 시작할 때 이런 토분을 사다가 이제 토분이 이제 물 뜯기고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좋다 하시는 분인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게 청소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토분 비슷한 이런 항아리 분, 갈색 분을 제가 또 많이 샀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사는 건데 이런 게 근데 은근히 뭐 심어놓으면 약간 흙색깔이 꽃이 살아요. 흙색깔 쭈르륵 사다가 이제 놀 자리 없으니까 콩분 이제 깔별로 사다가 요거는 이제 엄마, 아빠, 애기 분. 엄마, 아빠, 애기분 해서 요게 너무 귀여운 거여서 요것도 이렇게 사고, 근데도 자꾸 이렇게, 자꾸 사네요? 이게 취향 따라, 시간 따라, 처음엔 토분 샀다가, 이제 옹기토 같은 거, 옹기 화분 이런 거 샀다가, 지금은 약간 그래도 녹색. 녹색 화분이 또 꽂혀요. 이런 녹색, 파란색 계열 이런 화분이, 또 이게 너무 예쁘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모양 들어간 거. 꽃모양 들어간 거. 이게 진짜 이게, 화분도 유행 타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요런 색. 근데 요런 크기가 저는 이제 딱뭐 심고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육이라든지 이렇게 딱 왔을 때, 무난하게, 좋네요, 또 이런 화분이. 사람 취향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요 화분이 있길래 하나 샀어요. 여기 한 1800원인가 1700원인가 이랬는데, 제가 요 조그만 화분이 어디서 산 건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커플로 놓으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또 사고, 이 노란 화분. 노란 화분은 저번 달에 샀는데, 요 이렇게 노란색 각이 진 화분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게 같은 공장에서 중국산인가? 베트남산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수입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되게 어떻게 발 모양까지 보면은, 아이고, 오늘 화면이 좀 흔들리네요. 요렇게 요런 층이나, 이게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다른 데서 샀는데. 수입은 같은 데서 되나? 이것도 이거 다른 데서 산 거고, 이건 동국토기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면은, 요런 층층이 모양이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커플로 딱 놓으려고, 너무 이게 야호하고 저번 달에 신나서 샀어요. 동국토기의 콩분이 되게 저렴하고, 여기 콩분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1500원에서 2000원 아래였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저는, 이제 큰 거는, 우리 집에서 큰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나 남들은 막 엄청 큰막 20cm 화분 이렇게 키우시는데, 저는 방 안에서 조그맣게 키우니까, 요런 분이면 되게 큰 분이더라고요. 한 요 포트가 들어간 정도의 분이면 엄청 크고, 작은 분이 좋더라고요. 그딱 요런 크기. 손에 딱 쥐어지는 크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쉽고 해서 이렇게 작은 분 위주로 소소하게 사왔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막 한번 가시면은 막 박스 사시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작게 사요. 그래서 배달 시킬까 전화로 문자 주문할까 이랬는데 이제 엑스플랜트 보고 이제 주문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경하려고 가서 1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구경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근데 구경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밑에는 동그랗고 위에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화분이. 그래서 귀염귀염한 거 위주로 이렇게 사왔어요. 이래. 콩분, 요만한 사이즈 콩분은 없는데, 이제 요만한 사이즈 콩분이 참, 저도 많이 여기다 꽂아서 죽이고 하거든요? 항상, 받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가 좀잘 크는 것 같아요. 웃자라지는 않고. 이거 저번 달에, 한, 3주 전에 분갈이 해준 건데요. 되게 잘 커요. 콩분, 콩콩콩 콩분. 귀엽고. 아, 이게 너무 이뻐서 이렇게 사왔는데요. 엄마, 아빠, 애기분. 아, 여기다 뭘 심어줄까? 엄청 다육이 또 사고 싶네요. 다육이 사면 화분이 모자라서 화분 사고, 화분 사면 다육이 사고, 뭔가 돌고 도는. 그래서 오늘은 화분 이렇게 예쁜 화분 구입해서 또 행복한 마음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식물생활 하세요. 식물은 사랑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